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왕사 김종우입니다. 네, 드디어 필기노트 강의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 오래 기다렸죠? 이전 필기노트 강의는 제가 OT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이게 오자마자 촬영한 거라 조금 어설퍼요. 왜냐면 파워포인트도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필기노트를 화면에 깔아가지고 바로 수업했거든요. 아, 그때 좀 힘들게 수업했는데, 이제 제가 파워포인트도 다 정리되어 있고 해서 깔끔하게 전자칠판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OT 때 얘기했듯이 40강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챕터가 제가 필기노트가 8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0강으로 정규 수업은 80, 기본 수업은 80인데 이건 40, 2분의 1 줄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마음이 급해요. 그렇죠. 마음이 급해서 이 강의부터 듣는 분들이 있는데 끄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이 강의부터 들으면 안 되고 기본 수업 80강짜리를 듣고 이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용이 이해되지. 그러지 않고 그냥 바로 요거 하면 좀 힘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김종우 강의 스타일이 독특하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를 분은 모를 텐데 제가 암기팁 위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기본 수업 시간에는요. 초생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스토리를 많이 해줘요. 스토리도 많이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이해도 좀 해줍니다. 근데 이 필기노트 강의는 40강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돌격 앞으로 옵니다. 그냥 암기팁 탁탁 나오고 그냥 쭉 진도 나가기 때문에 이거 지금 처음 하시는 분이면 적응 못해요. 적응 못하고 바로 인터넷에 김종우 적응 안 돼요. 독해왕국사 듣고 있나요? 전 다른 선생님 들어야겠어요. 이런다고 내 매력도 못 느끼고, 그렇죠? 김종우 매력은 문제풀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암기팁을 암기하고 그 다음 문제풀이 들어가면 이래서 김종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수업 안 듣고 오신 분은 미강의 듣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본 수업 안 들었던 분 이거 듣지 말고 기본 수업 듣고 오세요. 정 급하다. 그럼 들어도 되는데 들을 때 이것만 듣고 욕하기 없기. 알겠죠? 암기팁 이상하다 욕하다 없기. 지금 합격생이 증명한 강의입니다. 그리고 게리직을 위한 강의는 이거밖에 없어요. 어디 사이트 가도 저처럼 게리직을 위해서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리직이라면 유상통, 그렇죠? 독기왕국사 제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죠. 진도 빠릅니다. 여기서 제가 안 나온다고 하는 건 그냥 안 나와요. 나오면 여러분 그냥 틀리시면 됩니다. 한국사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적당히 틀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꼭 맞아야 할 것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암기하라는 것은 암기하고 버리라는 것은 버리세요. 알겠죠?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면 떨어집니다. 오케이. 역사란 무엇인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근데 안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세요. 교재 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필기노트 교재 이것만 볼 거예요. 이것만. 그리고 새 교재 나왔습니다. 내용 차이는 뭐 오타 정리라든지 뭐 편집의 차이지 큰 건 없으니까 새 책 사도 돼요. 기존에 있었던 사람 2022년 버전 있다. 그대로 운영해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아주 옛날 거 막 2020년 이런 거는 이제 새로 사는 게 좋고요. 2022년 거는 그대로 사용이 된다. 그리고 최신 교재는 제 사진이 있다. 그쵸? 제 사진 이렇게 웃으면서 있죠? 그거 있으니까 그거 사서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필기노트 6페이지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거의 시험지 나오지 않는데 나오더라도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사실하고 기록밖에 없습니다. 사실하고 기록으로 역사밖에 시험지 나오지 않아요. 사실 역사는 뭐냐? 객관적 기록이에요. 있는 그대로 쓴 거야.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팩트입니다. 팩트. 트루가 아니고. 영어로 하면 팩트고요. 기록의 역사는 트루입니다. 트루. 그러니까 이게 팩트는 있는 그대로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우의 키, 김종우의 몸무게, 김종우의 생일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팩트죠. 이거 객관적 기록이죠. 숫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럼 김종우 키. 저 키 몇으로 보이세요? 딱 보세요. 키 몇? 선생님 키 몇으로 보이세요? 카메라 선생님 아예 보질 않네요, 여러분. 제 키가,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한 170, 한 5, 6으로 보기도 하죠. 거짓말이라고요. 근데, 키를 재면 한 173, 4 나옵니다. 173으로 하자고, 보수적으로 잡고. 그럼 어떻게 돼? 이거 기록이 딱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몸무게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왜 공개할 수 없냐? 맨날 찌고 있거든. 몸무게는 맨날 1kg씩 찌고 있기 때문에 몸무게는 공개할 수 없지만 키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그 다음 연도 언제 태어났냐? 정해져 있잖아요. 생일 생일 4월 22일 딱 정해져 있잖아. 이건 객관적 기록이잖아요. 바뀌지가 않는다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걸 기록으로 산 거예요. 이게 뭐다? 랑케가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죠. 김부식은 인종 때 삼국사기를 저술했다. 이렇게 나오죠. 인종이 여러분 시기잖아요. 고려시대, 그쵸, 몇 세기, 12세기 왕이죠, 12세기. 고려시대 12세기 왕, 12세기 김부식 이거 썼다. 딱, 연도가 나와버리지. 그럼 기록의 역사는 뭐냐? 주관적 기록이에요. 이거 연도 안 나, 연도가 아니고, 트루. 역사가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김부식 삼국사기는 신라가 계승했다. 어? 신라 계승했다는 거 김부식 얘기했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이거 누가 했냐면, 후대 역사가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후대 역사가들이. 그러니까 이건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대표적으로. 김종우는 착하다. 나쁘다. 착하다. 나쁘다. 사람이 해석한 거 아닙니까? 이건 기록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신채호가 묘청의 난을 서경천돈대라고 해석했잖아. 이런 게 뭐다? 기록. 해석한 건 기록. 있는 그대로 쓴 거는 사실. 그래서 두 개 비교하는 게 시험지 제일 잘 나와요. 그리고 두 개를 합친 게 뭐냐? EHK예요. 통합입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뭐다? 대화이다. 요거. 요것도 가끔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 기록이 있고 사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은 해석. 두 개 합친 게 EHK.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과거는 사실, 현재는 기록. 합친 거다. 요것만 보시면 여긴 끝납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보시면 안 돼요. 보편성, 특수성 이런 보지 마. 안 나와. 보편성은 모두가 다 특성 우리만 하는 거. 그렇죠? 근데 특성이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 우리나라 시대 구분 보도록 하죠. 고대, 옛날, 그렇죠? 올드 에이지. 언제? 삼국부터 남북국 시대. 오, 천년 잡아요. 천년 잡고. 그 중세 고려 500년 잡고. 그 다음 조선 500년 잡아요. 그리고 근현대사 한 140년 잡아요. 그러면 2100년 역사네. 우리나라 역사 2100년 역사. 아, 너무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는 딱 2000년, 거의 약 2000년 역사 배우면 돼요. 앞에 뭐 한 1000년 잡고 500년, 500년, 그리고 100년 딱 잡으면 우리나라 역사 끝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사. 어렵지 않아. 그냥 약 2000년의 역사만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누면 여기에서 13문제, 아, 이거 일반 행정직이 13문제죠. 게리직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게 요게 한 70, 60에서 한 40, 70에서 30% 정도 이렇게 나와요. 요새 근데 근현대사 비중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네, 이제 챕터 2 구석기 신석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재 6페이지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습니다. 우리 구석기 신석기 들어가기 전에 역사란 무엇인가 했는데 역사란 무엇인가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사실로의 역사와 기록으로의 역사만 보시면 돼요. 이거 있는 그대로 이거 해석한 거 두 개 합친 게 이제 EHK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험 문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배울 건 이제 구석기 신석기인데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 선사 시대라고 해요. 선사. 선사 시대라고 하는데 역사 이전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럼 역사는 뭔데요? 문자 사용 이전이에요. 문자 사용 이전의 시대. 문자 사용이 왜 중요하냐? 문자를 사용해야지 여러분 역사를 기록하죠. 역사가 기록이니까. 그러니까 기록이 있기 전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문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 문자가 없기 때문에 문자가 있으면 문자가 중요하죠. 문헌 기록이 중요한데 선사 시대는 유물 유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물 유적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사 시대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유물 유적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이거를 역사라고 하지 않고 고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때 고고학과가 따로 있죠. 솔직히 해서 저 대학교 때 여기 안 배웠어요. 저 역사과잖아요. 역사학과는 여러분 문헌 기록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죠. 여기는 선사시대는 고고학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고학과 나와서 배우는데 이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어요? 따로 공부했죠. 여러분 가르쳐 드리려고 따로 공부한 거죠. 선사시대. 그래서 선사시대는 뭘로 나눌 수 있냐? 유물로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석기시대와 금속기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유물이 석기를 사용했으면 석기 시대. 그렇죠. 그 아이스크림이나 뭐 이제 과자 이름 아닙니다, 여러분. 석기 시대. 그다음 금속기 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 유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석기 시대는 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개로. 옛날, 올드 에이지. 그렇죠. 구석기. 올드 스톤. 그리고 뉴 스톤. 신석기. 그렇죠. 오래된 석기 시대를 구석기. 최근 석기 시대를 신석기로 나누는 거예요. 석기를. 금속기는 이제 뭘로 나누냐? 청동하고 그다음 철로 나눈 거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사 시대는요, 여러분, 문자 사용 이전이기 때문에 유물로서 구분하는데 석기와 금속기가 있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거 웬만하면 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게 이제 구석기하고 신석기죠. 구석기, 신석기. 이제 배울 거예요. 선사 시대 중에서 뭐 돌을 사용했던 시대. 이해되죠?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여기는요, 유물 유적이 중요해요, 무조건. 유물 유적. 당연히 유물 유적이지. 유물하고 유적. 유물 도구. 왜 그러냐면 유물 유적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유추하는 게 바로 이쪽 핵심 포인트니까.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는 유물 유적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청동기, 철기까지. 그리고 비교 문제가 잘 나오는데, 어디 쪽이 잘 나오냐? 신석기하고 철기 비교하는 문제가 제일 잘 나와요, 여러분. 신석기하고 철기 비교하는 문제가 무조건 제일 잘 나온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도록 하죠. 구석기 70만 년 전입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100만 년 전으로 보기도 해요. 근데 교과서상으로 이제 70만 년 전으로 하니까 70만 년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구석기는요, 명심하세요. 구석기 제일 중요한 나이스야. 이게 빙하기야. 추워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다 연결돼 있어요. 여기 동해 빼고는요 다 육지예요. 이 동해 약간 요거 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 생활해요. 이렇게 계속 빙하기니까 추우니까 이렇게 이동 생활해. 그래서 정착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볼 수 없어요. 뭐를 구석기 시대 사람은. 그러면 우리 민족도 아는데 이걸 왜 배워요? 좋은 질문이에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지만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민족도 아닌데 왜 배울까요? 그것 때문입니다. 왜? 한반도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것은 한반도가 사람이 살기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라는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만큼 옛날부터 사람 살기가 좋았던 땅이다. 그걸 증명하려고 이쪽에 시험이 나옵니다. 그러려면 뭐가 잘 나오겠어요? 유적지가 잘 나오죠. 유적지가 구석기 시대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오케이. 한번 볼게요. 사회, 무리사회입니다. 무리지어 다녀요. 사람이라고 혼자 못 삽니다. 무리지어 다녀요. 무리지면서 막 이동생활 합니다. 평등사회죠. 왜? 정착을 못하니까 잉여생산물이 없어요. 농사도 안 지으니까. 그날 먹고 그날 어떻게 돼?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무리지어서 사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무리 들어가고 이동생활하고 이런 게 바로 구석기입니다. 추우니까 돌아다녀야 돼. 왜? 땅이 얼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결혼도 할까 못할까? 못하지. 결혼 어떻게 정착생활 안 하는데. 그날 어떻게 돼? 그날 따라서 파트너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 난혼이라고 하지. 그럼 생각해봐요. 난혼하면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때는 모계사회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구 보죠. 도구 잘 나옵니다. 도구인데 여러분 많죠? 두 개만 기억해요. 두 개만. 주먹도끼하고 순뱃지르개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요즘 추세로 하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새 근현대사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 구석기 신석기 옛날보다는 조금 나오는 게 줄었어요. 한계석기를 여러 용도로 사용한다. 찌개와 주먹도끼, 사냥도구. 그렇죠. 주먹도끼. 이게 이따 그림이 있겠죠? 요거 주먹도끼. 다용도로 사용합니다. 다용도로 여러분이 어떻게 돼? 요걸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연천 종묘에서 발견된 건데 양날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유럽에서만 발견되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그 유물입니다. 이 주먹도끼가. 그래서 주먹도끼 진짜 잘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구석기 전기 나오면 주먹도끼. 중기는 볼 필요 없고요. 후기는 이제 순뱃지르개인데 이게 창입니다, 창. 여기에다가 순배 여기에다가 나무를 달아가지고 창으로 해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더 잘 되니까 사냥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는 주먹도끼, 후기는 순뱃지르개. 이렇게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석기, 뗀석기 두 개만 기억하세요. 뭐 주먹도끼, 순뱃지르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전기, 주먹도끼, 후기, 순뱃지르개.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요것만 봐. 알겠죠? 뭐 돈날격지 이런 거 문제 풀면서 여러분이 안 나오는 거 있으면 하나씩 추가하면 돼요.
그리고 뭐 조리도구라든지 사냥도구가 뭐 분리되어 있었다. 이것도 후기에 분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먹도끼냐 순뱃지들개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좋아요. 그 다음 주거. 막집에 살았습니다. 왜 막집일까요? 막지여서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움막집. 텐트 같은 움막집. 우리 정글의 법칙 옛날에 보면 어떻게 돼요? 김병만의 집 막 짓죠? 그렇죠? 움막집 짓죠? 이게 막집이에요. 막집. 그리고 동굴. 여러분 어디에서 사는 게 나아? 바위 그늘 이런 데 있는데 여러분 아 그래서 집 짓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동굴에 삽니다. 동굴. 그리고 이런 움막집은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태풍 불고 집중호우 오고 하면 다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유물은 거의 동굴에 있는 게 지금 유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동굴이 많은 지역이 구석기 유적지예요. 그래서 석회암지대, 단양 같은 데 이런 데가 구석기 유적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동생활했다. 왜 이동생활했다? 날씨가 뭐하니까? 추우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이동생활한다. 왜? 날씨가 추우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땅을 못 파요. 그래서 동물 따라 이제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술. 고래, 물고기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먹고 싶으니까. 그렇죠. 배고프니까. 그림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유럽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없냐면 고온다습이라 이게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발견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림 나오면 틀려요. 조각만 있습니다. 조각만. 그 다음 자연경제, 채집. 채집은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거, 그렇죠. 과일이라든지 이제 풀이라든지 이런 걸 뜯어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 내가 비 올 때 산에 갔더니 버섯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 버섯 잘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석기 시대 최고의 그 지식인은 오래 산 사람이야. 왜 오래 산 사람이냐면 글자가 없으니까 그냥 막 주워 먹을 거 아닙니까? 주워 먹다가 죽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래 산 사람 아 이거 먹으면 안 되구나. 알겠죠? 그래서 얼음 공경 사상 여기 나오는 거야. 구석기 시대 때. 그리고 사냥 어로 같은 걸 했었다. 구석기인들은 여러분 먹고 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구석기인들 유골을 보면 이빨을 보면 여러분 치아에 충치가 없어요. 왜? 탄수화물이 섭취를 많이 못하니까. 그래서 두개골 그 이빨에 충치가 있으면 구석기가 아니고 신석기입니다. 왜? 신석기부터 뭘 합니까? 이제 식량 생산을 하죠. 농경을 하죠. 농경하면 이제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그럼 이빨이 썩지. 구석기 이빨이 안 썩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채집 사냥 어로 같은 걸 했다. 그다음 뭐 이동 생활했다. 유적지가 중요하죠. 이동 생활하면서 어디에 산다. 동굴 같은 데 산다. 대표 유적지는 여러분 단양 금굴, 단양 상실이, 단양 수양계, 연천 종곡리, 그다음 공주 석장리, 사원 거무르 동굴, 청원 두루봉, 웅기굴포리, 종성 동관진, 전천 제천 동말 동굴, 그다음 덕성 순이사. 어떻게 다 함께? 이거 어떻게 다 함께? 이거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씨. 한국사 나하고 안 맞는데? 맞아요. 이것 때문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거 정해져 있습니다. 포인트 옆에 적어요. 여러분 적어야 돼. 포인트 적어야 돼요. 뭐가 나오냐? 최초 유적지, 가장 오래된 유적지, 그쵸? 그 다음 인골이 발견된 유적지, 그 다음 하나 더 스토리가 있는 유적지. 요 네 개 위주로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시 최초 유적지, 그쵸? 최초 발견된 유적지, 그리고 가장 오래된 유적지, 그 다음 인골, 사람 뼈가 있는 유적지, 그 다음 스토리, 이거 발견될 때 스토리가 있는 유적지. 이 네 개 위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돼요. 다 볼 필요 없어요. 다 볼 필요 없고 이 네 개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최초, 최고, 인골, 스토리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초, 우리나라 남한 최초, 북한 최초, 그 다음 한반도 최초가 있거든요. 이 최초 유적지부터 한번 볼까요? 최초 유적지는 어디냐? 남한 최초는요, 여러분, 공석잔입니다. 북한 최초는요, 웅기굴포리. 그리고 한반도 최초는 여기, 종성 동관진.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최고, 가장 오래된 유적지는 단양 금굴입니다. 70만 년. 그 다음, 인골이 발견된 유적지, 어디? 여기. 더천 승리산도 있지만 어디가 있냐? 여기 청원 두루봉. 저기 있구나. 청원 두루봉 동굴. 요게 인골이 발견됐고요. 그다음 스토리가 있는 유적지. 스토리가 있는 유적지가 바로 연천 전곡리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연천 전곡리와 공주 석장리가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와요.
연천 전공이 어떻게 발견됐냐? 78년 미국 병사 보엔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캠핑을 갔어요. 캠핑을 가다가 커피를 먹으려고 이제 화덕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돌을 발견했는데 그때 발견한 돌이 연천 전공이 주먹도끼입니다.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던 거. 근데 이 사람 전공이 고고학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지도교수한테 보냈어요. 그때 지도교수가 하버드 출신인데 하버드 동기가 서울대 김원중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서울대에 그 사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김원중 선생님이 서울대 그 학생들하고 같이 연천 전공이 와서 조사를 했더니 오마이갓 주먹도끼가 대량 발견됩니다. 근데 그 주먹도끼가 유럽에서만 발견된다는 주먹도끼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예요. 아슐리안 지역에서 발견되는 주먹도끼가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유럽 이 미국 교수였던 모비우스 교수가 주장했던 거, 동아시아에서는 주먹도끼가 발견되지 않는다. 아슐리안 주먹도끼 발견되지 않는다는 학설을 깬 거예요. 우리나라 때문에 뭐야 학설이 깨지게 됐다. 아 이렇게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때문에 깨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너무 중요하지. 우리나라 때문에 깨진 거니까. 그래서 이거 정말 잘 나오니까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또 스토리 있는 게 뭐가 있냐. 공석장리는요, 공주 지역에 홍수가 났는데, 그때, 대학원생이었던 그 학생이 집에 홍수 난 거를 어떻게 돼, 복구할 때 도와주려고 갔다가 돌을 발견했는데, 아, 이게 구석기 시대 유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냥 돌인데, 전공자가 보면 유물이죠. 그리고, 청원 두루봉 동굴은 이제 두루봉이라는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산사태가 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유골이 발견된 거야. 처음에는 뭐 살인사건인가 그랬는데 가서 봤더니 옛날 유골이네. 그래서 조사했더니 아, 구석기 때 아이의 그 유골이구나. 그래서 흥수아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그거 발견한 사람이 김흥수 씨예요. 그래서 김흥수 씨의 이름을 따서 흥수아이인데 봤더니 매장에 풍습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국화꽃을 이제 넣었다는 그런 꽃가루가 발견됐습니다. 오, 그래서 이것도 스토리가 있는 거.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거 또는 최고, 최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기억해야지 그냥 하면 안 돼요. 아 여기 다 있네. 아, 나 못 들었겠냐. 그렇죠? 그래서 최초인 걸 덕천승산 남한 최초는 단양상실이고 남한 최초는 공석장애, 북한은 웅기굴포리. 한반도 최초 발견은 종성동간진, 그렇죠? 그리고 최고 유역지는 단양금굴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헷갈려하지 마세요. 이거 헷갈려하지 마시고 보시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구석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쓰면 돼. 구석기 보자고 나봐요. 책 보지 마, 여러분. 나봐. 나봐 빨리 나봐. 책 보면 안 돼. 나봐 나봐. 구석기 시대 하면 여러분 뭐가 잘 나온다? 유물 유적이 잘 나온다. 유물 유적이 잘 나온다 생각하시고요. 구석기 보시면 여러분 또 볼 거 빙하기다. 날씨가 추워. 날씨가 추우니까 이동생활하고 농사 안 돼. 그렇죠? 이동생활하고 무리 지어 다녀. 이렇게 딱 하시면 돼. 날씨가 추우니까. 추우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때 처음으로 불도 사용하고 그렇죠. 진립보행하고 불 사용하고 언어 사용까지 합니다. 구석기 때. 날씨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청둥쳐 가지고 불이 났나 봐. 그 동물이 죽었나 봐. 동물이 탔네. 그 먹었더니 오 맛있어. 그렇죠. 그때부터 화식을 해요. 화식을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커져요. 내가 커지면서 지식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네 발로 하다가 진립보행하면서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죠. 도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언어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석기 때 불 언어, 그렇죠. 도구 사용, 이거 다 구석기 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유물 보시면 딱 유물을 두 개만 보면 돼요. 뭐 주먹도끼하고 순배 찌르개 두 개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유적지 볼게요. 유적지는 여러분 가장 오래된 유적지, 최초 발견된 유적지, 그렇죠. 그다음 이제 인골이 발견된 것, 그다음 스토리 이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최고, 그렇죠. 최고. 가장 오래된 종성동관진. 최초, 남한 최초하고 북한하고 구분해줘야 합니다. 남한은 공주석장리. 그래서 시험 문제 공주석장리 제일 잘 나와요. 그 다음 북한은 웅기굴포리. 그렇죠. 인골은 뭐 상실이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제일 잘 나옵니다. 두루봉 동굴, 청원 두루봉이 제일 잘 나와요. 흥수아이. 스토리 있는 거 연천전공리입니다. 연천전공리.
주목돋기.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온 건 공주석 장례하고 연천 전공입니다. 요 정도만 여러분이 캐치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다시 나봐요. 나봐. 빙하기 구석기는 빙하기 날씨 추워. 그래서 이동하고 무리지어 다녔다. 평등사에다. 유물은 전기의 주목돋기 후기에 뭐 쓴배 찌르게. 유적지는 가장 오래된 유적지 종성 동간진 최초 발견 공주 아 이거 잘못했다. 최고 이거 한반도 최초고 최고가 단양 금굴이네. 단양 나도 흥분했네. 단양 금굴. 단양 금굴. 가장 오래된 유적지 단양 금굴. 한반도 최초 종성 동간진. 그다음 남한 최초 공주석 장례 북한 웅기굴포리 스토리 연천 전공리. 그다음 인골은 청원 두루봉 동굴.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힘들다고? 그럼 요 두 개 기억해. 연천 전공리하고 공주석 장례를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 두 개가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와요. 다시 공주하고 연천 전공리가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옵니다. 근데 요즘 요새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대놓고 구석기 유적지 막 대놓고 옛날처럼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공주석 장례, 연천 전공리를 여러분 꼭 기억해 줘라. 아니면 머릿속에 생각해라. 최초, 최고, 그다음 스토리, 인골 발견. 이 네 개를 기억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싫다. 그럼 암기팁으로 하세요. 암기팁. 네, 암기팁 여러분 암기하기 힘들면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암기팁 자기한테 안 맞으면 암기하지 마세요. 근데 나중에 암기하게 될 거예요. 문제 풀면 알거든. 문제 풀면 이게 풀린다는 거 알기 때문에. 우선 어떻게 암기하냐. 단정, 공상, 청굴, 종점. 끊어주세요. 단전됐대요. 공상청에. 그래서 굴을 팠더니 종점이 나왔다. 다시 단전됐어. 그래서 어디가 공상청이란 데서 단전됐어요. 그래서 굴을 팠더니 종점이 나왔다. 단, 단양지역. 특히 단양금굴. 가장 오래된 유적지. 연천 전공리. 스토리가 있는 유적지. 뭐? 주목도끼. 공주석 장리. 남한 최초. 상원 건모르동굴. 그 다음 청원 두루봉. 인골 발견. 흥수아해. 웅기굴포리. 북한 최초. 그 다음 종성 동간진. 한반도 최초. 제천 전말동굴.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끝나요. 단정, 공상, 청, 굴, 종점. 이렇게. 내가 알려준, 뭐야, 최초, 최고, 스토리, 인골로 하든가, 아니면 암기팁으로 하든가, 이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요것만 해도 충분하다. 하나도 안 된다. 나 모르겠다. 그럴 때는 공주하고, 그쵸, 연천전공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됐어요. 나와봐. 너무 유적지에 신경 쓰지 마세요. 구석기 시대, 빙하기다. 이게 제일 중요해. 빙하기 때문에 이동하고 평등입니다. 그리고 이동하기 때문에 집도 못 지어요. 동굴에 살아요. 빙하기 때문에. 추우니까. 추우니까. 그래서 도구 두 개. 주목도끼, 순배 치르기.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유적지는 아까 알려준 대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하오? 하오 넘어가도 돼? 아, 힘들어요? 힘들면 기본 수업 들어요. 기본 수업 들어야 돼. 힘들어요. 벌써 힘들면 어떻게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쵸? 그 다음, 그나마 다행인 게 여기 많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신석기. BC 8000년경입니다. 우리 민족 시작으로 봐요. 우리 민족이야. 왜? 정착생활 하거든. 정착생활을. 구석기는 이동생활 했는데 정착생활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1만 년 전이라고. 1만 년 전. 선생님, BC 8000년이 왜 1만 년 전이에요? 지금 202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더하면 되지. 2000년 더해봐요. 그럼 1만 년 전이지. 그리고 여러분 날씨가 이제 따뜻했어. 여기다 적어. 간빙기야. 간빙기야. 날씨가 따뜻해졌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여러분 이제 땅이 파져요. 그전까지 땅이 너무 딱딱해서 땅이 못 파. 농사 못 지어. 근데 이 땅을 팔 수가 있네. 얼음 생각해. 얼음이 얼었다가 여러분 녹아요. 옆에부터 녹죠. 그럼 한반도는 어디부터 녹을까? 녹을까? 한반도 이렇게 있으면 여기부터 녹겠지. 그렇죠? 강가나 해안가부터 녹는 거야, 여기가. 그럼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겨울철에 겨울이 끝나고 초봄이면 땅이 질퍽질퍽하잖아. 말랑말랑 질퍽, 땅을 이렇게 딱 밟으면 쭉 들어가죠? 경험이 없어요? 아, 곱게 자랐네요. 그쵸? 산 등산해보면 나오잖아, 등산해보면. 그쵸?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거야. 땅이 말랑말랑. 아직 안 돼, 위쪽은. 여기는 얼어가지고 안 돼, 여기. 그래서 사람은 어디 살겠어? 강가나 해안가에 살면서 농사를 짓죠. 여러분 농사는요 1년 계획 짜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나 하고 농사 지을까 못 지을까? 못 짓지. 그렇죠? 모르는 사람 농사 짓다 튀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나 믿을 수 있어? 나랑 농사 지을 거예요? 아, 못 짓지. 어떻게 지어? 카면서만 나하고 농사 지어요? 못 짓지. 튀면 어떡해? 보지도 못했는데 튀면 어떡해? 그래서 누구하고 농사 지어야 돼?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농사를 지어야지. 그럼 김종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아, 이 김종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아들 아닙니까?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아들은 내가 믿을 수 있죠? 맨날 싸우긴 하지만 아, 믿어요 여러분의 표정. 아, 인간 여러분 지금 다 보이는데 표정이. 나 이혼하길 바라는 건가? 아이, 나 믿을 수 있어. 나 믿을 수 있어.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아들은 믿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 가족을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족하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같이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 가족이 이제 형성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 가족들이 모이네. 그걸 뭐라고 해? 시족사회라고 해. 시족. 다른 말로 부족. 다시 한번.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지을 수 있다.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다. 이 가족이 탄생했고 이 가족이 모인 게 바로 시족, 부족이다. 이해됐어요? 아, 설명 너무 잘해줬는데? 아, 힘들어요? 나하고 잘 안 맞나? 이 정도 설명해주면 잘 알아들어야 하는데. 조계원. 근데 여러분 가족끼리 있었는데 결혼했더니 끼리끼리 결혼하니까 애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결혼만큼은 다른 부족과 결혼해야 한다. 조계원. 그리고 아직까지 농사를 짓지만 인연 생산물이 많지 않아요. 아직 많이 벌지 못해. 그래서 아직까지는 평등 사회. 제일 중요한 거. 간빙기라 농사를 지었고 정착 생활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날씨가 따뜻해서 농경 시작했고 정착 생활했다. 됐죠? 그럼 도구. 아직 돌이야. 돌로 농기구 만들어요. 돌로 농기구 만들어. 근데 날씨가 여러분 따뜻해졌어요. 이게 중요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반팔 옷 입어야 돼. 옷을. 그 전까지는 추우니까 가죽으로 여러분 동물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그냥 둘러 쓰면 되는데 이제 옷을 만들어야 돼. 옷 만들려면 여러분 봉제술이 필요하죠? 바늘이 필요하고 여러분 실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을 만드는 가락바퀴와 바늘이 나타납니다. 뼈바늘. 이걸 통해서 옷과 그물을 제작해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실을 만들어. 동물 털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거 어디 있니 그림? 아 여기 동물 털 같은 게 여기다 밀어 넣어요. 밀어 넣어가지고 돌돌돌 말아. 그럼 어떻게 돼? 하나의 실이 되겠죠? 이 실을 바늘에 껴가지고 니트를 만드는 거야. 니트. 아니면 어떻게 돼? 이 가죽 같은 걸 서로 꿰매던가. 이런 것들. 그 시험 문제에 가락바퀴 뼈 바늘이 제일 잘 나옵니다. 도구로 제일 잘 나와. 그다음 토기도 있어요. 그럼 정착 생활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식량을 보존하고 또 이제 조리해서 먹어야죠. 그래서 도구가 나타나는데 이 토기가 여러분 여기 밑에 뾰족해. 왜? 땅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질퍽질퍽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네모나면 이렇게 이게 동그랗게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땅이 질퍽질퍽하니까 땅을 이렇게 딱 꽂아 놓는 거예요. 꽂아 놓으니까 여기 밑에가 어떻게 돼? 뾰족하다. 땅이 딱딱하면 이렇게 하면 쓰러집니다. 땅이 질퍽질퍽 말랑말랑하니까 이렇게 꽂아 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기가 있는데 이름민무늬 덤무늬, 눌러찍기무늬, 빗살무늬 토기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유명한 건 빗살무늬 토기죠.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에 다 나왔죠. 근데 이거는 우리는 지금 게리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름민무늬, 덤무늬, 눌러찍기무늬, 빗살무늬 토기를 이제 줄여가지고 암기팁으로 이던눌빗으로 암기하십니다. 이던눌빗. 이름민무늬, 덤무늬, 눌러찍기무늬, 빗살무늬 토기라고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이던눌빗. 다시 이던눌빗.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세요. 좋습니다. 죽어. 이제 정착생활하니까 움찝합니다. 여러분 근데 땅이 말랑말랑 질퍽질퍽하잖아. 그래서 땅을 파요. 땅을 파. 아 땅이 여러분 습기가 많아서 너무 습기가 많아서 못 살아. 땅을 파야 돼. 땅을 파고 나서 여기다가 기둥 같은 거 놓고요. 그리고 여기 풀 같은 거 이렇게 해요. 그래서 딱 여기 화덕을 해가지고 불을 피우는 겁니다. 이게 움집이에요. 움집. 처음엔 원형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청동기 때 장방형, 사각형으로 바뀝니다. 원형 움집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조개 껍데기 가면 칠해거리. 칠해거리 뭐냐? 동물 뼈, 이빨. 동물 이빨 있죠? 동물을 잡은 다음 이빨을 그러니까 멧돼지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이빨을 자기 어떻게 장신구로 만들어요. 왜 만들까? 이거 여자 꼬시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신석기 때 카니발 축제가 있으면 칠해거리를 딱 해놓고 여자한테 하는 거지. 에에에에 칠해거리 다섯 개. 그럼 뭐야 나? 멧돼지 다섯 마리 잡은 애야. 너 나랑 결혼하면 먹고 살 수 있다 이거. 이제 결혼하니까 구석기는 결혼 안 했어. 나눈이야. 커플이 맨날 바뀌어요. 그날 따라. 근데 이제 커플을 정해야 돼. 근데 어떻게 어필을 해야지. 아, 그 지금 뭐야.
나 벤츠 몰아, 나 BMW, 나 강남에 아파트 30평짜리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 출혈거리 이거. 출혈거리가 있다. 동물 뼈, 이빨, 이빨. 이걸 통해서 내가 아 사냥을 잘한다는 걸 이제 과시하는 거죠. 나 원신앙, 샤먼, 토템, 애니, 샤먼. 여러분 지금도 있죠? 무당, 무당. 아, 사냥 안 되면 사냥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농사 안 되면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토템, 동물 숭배. 동물이 하도 거기 이제 파먹네. 그만 파먹어. 그렇죠. 농사 괴롭히지 마. 애니즘, 큰 이제 나무, 큰 돌 같은 걸 이제 숭배하는 거죠. 이거 왜 할까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이런 원시신앙이 나타나. 불안하니까. 구석기 시대는 여러분 그 지역이 안 지면 안 좋으면 그냥 떠나면 돼. 다른 지역으로. 아이 재수 없어. 침 한번 택 뱉고 딴 데 가면 돼요. 정착 생활에 재수 없다고 침 못 뱉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거기 살아야 돼. 정착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불안하니까. 그 지역 사는 게 불안하니까 샤먼 토템 애니멀 통해서 어떻게 돼? 애니미즘을 통해서 신앙이 나타난 거예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여러분도 불안하면 점집 안 가나? 나만 갔다 왔나? 불안하면 한번 갔다 오잖아, 여러분. 그렇죠. 나 옛날 점집 한번 갔다가 점쟁이야.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10만 원 왜 줬대? 나보고 아빠가 없대요. 나 진짜 아 우리 아빠 지금 멀쩡히 아주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나 이제 점쟁이 내 돈 10만 원 갖고 왔어요. 우선 잘 맞힌 데도 있지만 이렇게 못 맞힌 데도 있다. 오케이. 흙으로 빚은 얼굴상 호신부 뭐 이런 것도 있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 농경이 시작된다. 농경 조피수수. 조피수. 드디어 땅이 말랑말랑 질퍽질퍽 간빙기기 때문에 농사가 시작된다. 정착 생활한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신석기 혁명이라고 해요. 정착 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구석기나 신석기를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날씨야.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나 아무리 어떻게 돼 여러분 진보해도 날씨를 이길 수 없어요. 날씨 이길 수 없어. 그래서 구석기는 빙하기니까 빙하기에 맞춰 산 거고 신석기는 간빙기니까 간빙기에 맞춰 산 거예요. 그래서 빙하기로 해가지고 구석기를 이해하면 한쾌 다 이해되고요. 신석기는 간빙기로 이해하면 다 이해됩니다. 날씨가 따뜻한 걸로 이해하면 다 이해돼. 아시겠죠? 좋습니다. 유적지. 그럼 유적지 어디 있겠어요? 다. 강가나 해안가 있죠. 서울, 부산 다 강가 해안가 아닙니까? 제주, 양양. 요새 양양 뭐예요? 서핑하잖아요. 양양 서핑. 내가 합격한데 양양에 가서 맨날 서핑하던데. 그 다음 김해. 수가리 다 강가나 해안가. 그렇죠. 그리고 봉산 집탐리하고 평양 남경은 탄화된 좁쌀이 발견됐다. 이 탄화된 좁쌀은 뭘 뜻한다? 여러분 농경에 따른 증거다. 이걸로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 팁으로 이건 암기하시면 돼요. 강가나 해안가인데 이거 이쪽은 암기하지 마세요. 이쪽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요거 요쪽만 암기하면 되는데 요게 암기하기 쉽습니다. 이거 암기 어떻게 하냐. 서울, 부산, 제주, 서부제. 서울, 부산, 제주 찍고. 그렇죠. 서울, 부산, 제주 찍고. 다시 서울, 부산, 제주 찍고. 끄지 마. 뭐 갖고 꺼. 이제 1강인데 벌써부터 안 맞아서 끄면 어떡해. 끄지 마. 그렇죠. 끄지 말고 조금 더 해세요.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적응하면 돼요, 여러분. 조금만 한 10강, 10강, 5강 이 정도 하면 여러분 적응됩니다. 아, 처음에 적응 못 해요. 우리 와이프도 지금까지 적응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들으세요. 그러면 적응됩니다. 적응만 하면 한국사 끝나요. 진짜. 하오 좋아요. 아 수업시간 하오 많이 합니다. 제 트레이드마크예요. 하하 오케이 하 오케이 하 오케이 할 수 있어요. 하오. 어떤 애가 나보고 중국애냐고 물어봤어요. 하오 한다고. 나 진짜. 김해김씨 강북공파 72대 손입니다. 토종 한국인이에요. 하하하 오케이 약자입니다. 서부제 서울 부산 제주 찍고 서울 부산 제주 찍고 서울 부산 제주 찍고 양양 그렇죠. 양양으로 가서 서핑해요. 서울 부산 제주 찍고 양양 그 다음 오산리 아 양양 그렇죠. 양양 오산리죠. 그 다음 양양 그 다음 수가리로 암기했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 찍고 양양, 수가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근데 옛날에 내가 이거 암기팁 처음 만들 때 이거였어요. 서울, 부산, 제주 찍고 양양에 서핑하고 아가리 때린다고 했다가 이제 항의를 받았어요. 이렇게 이게 저질스럽냐. 항의를 받아가지고 그냥 수가리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가리가 더 암기하기 쉽지 않나? 수가리보다 아가리가
서울, 부산, 제주에서 있다가 찍고 양양에 서핑 타다 아가리에 맞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가리로 바꿨습니다. 다시 서울, 부산, 제주 찍고 양양 가서 수가리. 오케이. 서울, 부산, 제주, 양양, 수가리. 서핑 아니에요. 수가리예요. 양양, 수가리. 이렇게 여러분 암기하시면 신석기 끝! 아우! 쉽다! 신석기 그것도 이것도 암기하는 게 있는데 뭐 최고, 농경, 조개 있는데 그냥 암기팁 하세요. 이게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신석기는요. 유적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구석기가 유적지 더 중요해요. 신석기는 유적지보다는 이제 도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나오고 제일 잘 나온 거 농경입니다. 농경. 농경이 제일 잘 나와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별로 안 나와요. 선생님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찍으세요. 이거는 여러분 안 나옵니다. 걱정하시면 나오더라도 여러분 꼭 앞에 거랑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알려준 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총정리하고 이제 청동기와 철기 가도록 하죠. 강의 이제 구석기 빙하기 날씨 추워. 70만 년 전 빙하기. 여긴 간빙기 날씨 따뜻해져. 그래서 날씨 추우니까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이동한다고. 그렇죠. 그 다음 도구는 주먹도끼 순뱃지를 개 글개 찢개 밀개 뭐 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주먹도끼하고 그 다음 아까 순뱃지르개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 유적지는 단정공상 청굴인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가장 오래된 유적지 최초로 발견된 유적지 인골이 있는 유적지 그리고 스토리 있는 유적지 근데 제일 잘 나온 건 연천종궁리와 공주석장리가 제일 잘 나온다 끝 간빙기다 신석기 날씨가 따뜻해졌다 그러니까 농경된다 땅이 말랑말랑하면서 농경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야 한다 그게 시족 부족 그렇죠 그리고 정착생활 한다 신석기 오면 그 다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옷 만들어야 돼. 가락바퀴 뼈바늘. 다음 서부제 양양 수가리. 서울 부산 제주 찍고 양양 그 다음 수가리. 다 강가와 해안가. 그리고 탄화된 좁쌀 발견된 봉지남. 봉산지담이 평양 남경. 이걸 통해서 농경했다는 거 알 수 있다. 그 다음 토기. 정착생활하니까 뭐 해야 돼요? 곡식도 저장해야 하고 조리해야 한다. 이게 토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던 눌빛이다. 이름 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 무늬, 빗살 무늬, 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기억 하나도 안 나도 이것만 기억해요. 구석기는 빙하기, 신석기는 간빙기. 이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유물, 유적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오? 하오! 좋아요. 그 다음 이제 청동기와 철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필기노트 수업이라 진도가 빠릅니다. 쭉쭉쭉 나가요. 청동기 핵심 포인트 똑같아. 도구유물이야. 도구유물인데 여러분 청동기 훨씬 잘 나와요. 철기보다. 근데 청동기도 단독으로 안 나와. 무조건 신석기하고 청동기 비교 문제야. 다시 여러분 무조건 기억해. 신석기하고요 청동기하고요 비교 문제가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나온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정치 이제 군장국가요. 치프 그쵸. 짱이 나타나. 그래서 영어로 하면 치프 도미네이션. 치프 도미네이션. 그리고 정복활동을 한다. 선미사한.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선택받았어. 하늘로부터 난 선택받았어. 내가 정복국가니까 내가 선택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뭐 했다? 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제 돌농기구. 돌 농기구.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청동기로 아직 농기구 안 만든다니까. 왜? 청동기가 약해요. 그다음 두 번째 비싸. 여러분 다이아몬드로 농기구 만드는 거 봤어요? 금으로 농기구 만드는 거 봤어? 못 만든다니까 너무 비싸서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돌을 사용하고 철이 나오면서 가격산 철이 나오면서 철 농기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농기구는 가성비거든요. 그래서 돌 농기구 아직까지 돌 농기구 사용한다. 이거 정말 잘 나옵니다. 청동기 농기구 사용했다는 거. 이거 아니다. 무조건. 이거 틀리면 이거 틀리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답이 없어요. 무조건 맞아야 돼. 그다음 밭농사 중심, 벼농사 시작, 그리고 잉여생산물이 발달되고 사유재산 출현, 빈부격차, 그다음 계급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다음 사회, 계급사회, 가부장사회, 그다음 군장출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잉여생산물이 이제 늘어나요. 청동기 되면서 쌀을 생산해. 쌀이 여러분 쌀하고 그전까지는 조수피야 먹어도 배가 안 불러. 근데 쌀은요 한 공기만 먹어도요 소화가 좀 늦게 돼요. 그래서 쌀은 포만감을 줍니다. 봐봐 우리 보리만 먹으면 방구 끼고 금방 배 꺼지죠. 근데 쌀은 금방 배 안 꺼져.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생산해도 쌀은 조금만 먹는 거야. 그러면 잉여가 나오겠네. 그러면 잉여 나오면 부자들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여러분
잉여 생산물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된다? 사유재산 출연되면서 빈부격차가 생기고 부자 가난한 사람이 나중엔 계급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빈부격차는 더욱더 커지겠죠. 커지겠죠. 강사 세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강사 세계도 일타 제일 잘 나가는 강사는 몇 억씩 벌어. 근데 못 버는 강사는 돈 엄청 못 벌어요. 선생님, 김종선님 어디예요? 여러분이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좀 도와줘야, 그렇죠? 게리지식에서 확고하게 일타가 좀 돼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 왜 끌려고 그래? 일강인데. 아, 끄지 마. 아, 성격 급하시네. 성격이 좀 급하신 것 같다. 끄면 안 돼요. 계급. 이제 계급. 가부장 사회, 군장 국가 출현했다. 왜 가부장 사회일까요? 아빠가 왜 집에 짱일까요? 농경 지으니까 남자의 힘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남자의 이제 권한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치프, 짱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청동기는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제 농경이 발달하고 벼농사 시작되면서 잉여 생산물 늘어나면서 계급과 그 다음 사회 조직이 이제 형성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뭐 어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거야? 쌀이 중요한 거야. 아, 그리고 청동은 여러분 뭘 만드는 거예요? 청동은. 구리하고 주석이 합친 거죠. 이건 천도에서 녹습니다. 근데 철기는요, 이 철이라는 단일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합금이고 철은 단일 금속이에요. 어떤 게 만들기 쉬울까? 당연히 철이 만들기 쉽죠. 단일 금속이니까. 이건 합금해야 한다니까. 이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왜 청동기가 먼저 발명됐을까요? 느낌이 안 와? 난 느낌 오는데? 녹는 점이 달라요. 청동기는 1000도에서 녹아. 근데 철기는 1500도에서 녹아. 우리 야외에서 캠핑파이어 하죠? 캠핑파이어 하면 불멍 때리잖아. 야외에서 불을 하면 100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불 안에서 이 돌이 녹아가지고 뭔가 흐르겠죠? 그게 구리야. 그 구리하고 여러 개 섞어봤죠? 그 중에 주석이 제일 낫네. 그래서 나타난 게 청동입니다. 근데요, 철은요, 여러분 야외에서 그렇게 불질러 철이 안 녹아요. 1500도는 화덕을 만들어야 돼. 불을 이렇게 온도를 보관할 거 만들어야 돼. 그건 언제? 1500도니까 좀 나중에. 불 사용이 더욱더 능숙할 때. 그래서 청동기하고 철기가 왜 시대가 다르냐? 녹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녹는 점이 낮았던 청동기가 먼저 나타나고 녹는 점이 높았던 철기. 아, 청동기가 녹는 점이 낮으니까 구리가 그게 먼저 나타나고 철은 나중에 나타난다. 녹는 점 때문에. 녹는 점 때문에 청동기와 철기가 달라진다, 시기가. 근데 만들기는 철기가 더 쉬우니까 결국에는 철기가 이기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주거. 배산임수. 왜 배산임수일까? 청동기 되니까 완전히 녹아요. 이제 내륙까지 녹습니다. 내륙까지 녹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습기 많은데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습기 많으면 여러분 못 살아요. 사람도 병 걸리고. 그래서 습기 많은 강가나 해안가가 아닌 어디로 온다? 내륙으로 와. 근데 우리나라 보니까 북서계 열풍이 너무 심하거든. 그래서 산 여기 중턱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산 중턱에다 이렇게 집을. 그래서 배산임수 해가지고 앞에 뒤에서 바람을 막아주고 앞에 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농사 짓고. 그래서 배산임수에다가 산다. 알겠죠? 그래서 향은 남향이야. 지금도 아파트 어디다 지어요? 남향으로 짓죠? 어디 이사 갈 때 부동산 아줌마가 거기가 남향이면 꼭 얘기한다, 여러분. 여기 햇빛 너무 좋아. 남향이야. 봐봐. 나침판으로. 요새 나침판 안 하는 소문에 봤더니 핸드폰으로 이렇게 여기 남향이라고. 햇빛 보라고. 그렇죠? 남향이 아니면 아줌마 얘기 안 해요. 입 다물어요. 그냥 그래요. 남향이면 무조건 얘기해. 아, 여기 남향이야. 너무 좋아. 그렇죠? 그 다음 뭐 틀어봐요. 물 틀어보라고 하죠. 아, 너무 좋다. 막 이러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집에 곰팡이 꼈다고 해봐요. 살아 안 살아? 안 살지. 습기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배산임수 지형이 산다. 청동기 시대. 움집, 이제 직사각형. 그렇죠? 화덕이 가장자리로 옮겨갑니다. 옮겨. 왜? 이제 불사용이 이제 능숙하니까. 환호 목적, 방어시설을 해요. 왜 방어시설 필요해요? 이제 잉여 생산물 나오잖아요. 이제 돈이 모인다고. 누가 돈을 뺏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방어를 해줘. 환호는 옆에 또 연못을 파나요. 목적은 이제 나무로 여러분 벽을 쌓아요. 나무로 벽을 쌓고 연못을 만들고 방어시설을. 저장구덩이 만들고. 그 다양한 집터들이 나타납니다. 그전하고 달라진 거죠. 돈이 버니까 이제 달라지는 거야. 돈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예술 활동도 합니다. 을주 방구대 보존 문제. 요거 은근히 잘 나와. 보존. 요새 이거밖에 안 나와. 을주 방구대 보존 문제.
이거 어딨냐면 강에 있어요. 강에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있거든. 이쪽에. 이쪽에 있는데 여기다 댐을 만들어 버린 거야. 댐을. 댐을 만드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물이 차겠죠? 물이 차버린 거야. 이렇게 물이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네. 물속이 가라앉아 버리니까 물 그 흐름 때문에 계속 파괴되고 있어요. 물주방구.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얘기했습니다. 너네 이거 대한민국 너네 뭐냐? 아니 이제 이런 훌륭한 문화유산을 이렇게 파괴되게 놔둘 것이냐? 보존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걸 보존하려고 댐을 없앴을까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는 댐을 없습니까? 우리나라가 절대 안 없애지. 그래서 이거를 공모로 했더니 어떤 중소기업 같은 데에서 여기에서 유리관으로 이렇게 여기를 보호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시범해 보이다가 유리관이 물이 새가지고 결국에는 실패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파괴되고 있다. 제가 볼 때 앞으로도 계속 파괴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존 문제가 있는 바이글이 뭐냐? 울주방구대. 여기 보면 고래, 물고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조각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울주방구대. 여기 우영우 가야겠다. 우영우. 그렇죠? 우영우가 고래 좋아하는데. 재미없네요. 안 보시나 보네. 그 다음 고령 알터 바이그림. 그 다음 울주 청정리 바이그림이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울주 방구대가 제일 중요하다. 뭐 보존 문제 때문에. 그 다음 토, 청동칼, 거울, 방패 등이 있다. 여기서 비파형 동검하고 거친 무늬 거울 요거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림으로 잘 나와요. 그림 한번 볼까요? 요거 비파형 동검. 비파형. 비파처럼 생겼다 해서 비파형 동. 여기 이렇게 앞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게 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틀에서 이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틀을 부은 거예요. 틀로 부은 거예요.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고조선 유물로 보아요. 그래서 또 손잡이가 있는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미송시톡인데 이것도 둘 다 고조선. 그럼 고조선이 청동기 국가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반달도칼도 있는데 반달도칼 요거 반달도칼. 여기 구멍이 있죠? 이 두 개에다 끈을 묶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끌어가지고. 이거 보니까 우리 아들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학교에서 만들던데 이거. 그렇죠? 이거 처음 봤다고 하면 초등학교 잘못 나온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이거 해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 아들 이거 만들었어. 갖고 올걸. 이거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쭉 끌어당기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반달돌칼 추수할 때 사용한다. 이거만 보세요. 흠잡이 간돌 거 볼 거 없고. 청동기, 비파형 동검 아까 봤죠? 그 다음 거친 무늬 거울. 거친 무늬 거울은 여러분 거울 보는 게 아니에요. 거울이 없네. 거친 무늬 거울 그 밑에 이거 설계시대에 있나 보구나. 이거다. 이건 잔무늬 거울인데 보통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거울 보는 게 아니야. 이거 본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가슴에 다는 거야. 이거 약간 끈 들어가는 거 있죠? 유두라고 해요. 이거를 이 끈으로 이 유두가 우리나라는 두 개야. 중국은 하나고요. 이 끈을 묶어요. 끈을 묶어가지고 가슴에 다는 거야. 가슴에 달아가지고 햇볕에 반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돼요? 햇볕에 반사되면 밑에 사람들이 보면 여기 딱 반사되면 Son of Sun! 태양의 아들로 보이는 거지. 팍! 아이언맨! 해가지고 네, 저는 Son of Sun이 안 됐네. Son of Sun. Son of Sun 하는 첫 수업이라 힘드네. 첫 수업이 힘드네. 사람 싸아! 한마디로 뭐다? 계급사회다. 그렇죠? 가슴에 다는 겁니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제사장,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반달돌칼 있고 비파형 동검, 그 다음 거친 무늬 거울 이런 것들이 있다. 비거로 암기하시면 되고 제일 잘 나온 거, 이거 제일 잘 나오지. 고인돌. 넘버원입니다. 여러분, 고인돌이. 고인돌이 넘버원이에요. 제일 잘 나와요, 고인돌. 고인돌 엄청 크죠, 여러분?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 고창에 있는 고인돌은 여러분 저기 채석장에 딱 해가지고 오는데 그 학자들이 볼 때 3,000명이 30년 동안 이동해야 한대요. 3,000명이 30년 동안 이동한다? 그러면 3,000명을 부를 수 있는 권력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인돌을 만들었다? 그러면 권력자가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규모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들어가지고 했는데. 한두 명이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원래. 근데 딱 봐도 무덤 같잖아. 그래서 도굴꾼들이 깨고 갖고 간 거야. 그래서 원래 여기 막혀 있는 거예요. 도굴꾼들이 많으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만드냐. 큰 돌을 하고 밑에다 조그맣게 이렇게. 그럼 도굴 못하게 하는 거죠. 야 도굴꾼들이 어떤 놈들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못 들어가죠. 옆을 파서 들어갑니다. 옆을 파서 들어가요. 그래서 고인돌은 거의 도굴됐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인돌은 뭐다? 땅. 이렇게 큰 돌을 이동했다? 권력자들이 있었다. 계급사회였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돈놀무덤 돌로 이제 짠 거예요. 그 다음 토기, 민무늬, 미송리씨, 손잡이 있는 거. 그 다음 붉은관 토기. 그래서 이거는 민미붓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민무늬, 미송리씩, 붉은관 토기. 민미붓, 토기는 뭐다? 민미붓, 토기는 뭐다? 민미붓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선돌, 큰 돌문화, 거성문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청동기지만 아직까지는 돌을 사용했다는 거. 다시 놔보세요. 청동기지만 아직까지 뭐 사용했다? 돌 사용했다. 아직까지 돌 사용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청동기인데 아직 돌 사용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돌이 잘 나와요. 고인돌 같은. 돌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이 잘 나오니까 여러분 신석기랑 비교하는 문제 잘 나온 거예요. 반달, 돌칼, 고인, 돌 다 돌이잖아. 근데 연준 시대 청동기인 거야. 돌인데 청동기인 거야. 돌인데 청동기인 거야. 아시겠죠? 그다음 미송리 토기, 그다음 비파형 동검. 그다음 유적지. 쌀 발견된 거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여중암리 부여송궁리, 여중암리 부여송궁리, 울여부쌀, 울산검당리, 울산검단리, 그 다음 여중암리 부여송궁리, 여기서 뭐? 쌀이 나타났죠? 화금리까지는 화난다. 울여부쌀 화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여부쌀, 그냥 여부쌀로 암기해도 돼요. 여부쌀, 여중암리 부여송궁리, 그리고 쌀.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암기팁을 제가 집밥 옛날 백선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거 보다가 엄마가 해주는 집밥 먹고 싶다고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사시는 제가 모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왜 엄마랑 결혼하지? 나랑 결혼했어? 내가 네 밥 해주려고 결혼했니? 우리 그 모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더니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 밥 해주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슬퍼지려고 하냐. 이렇게 슬퍼지려고 하죠? 마음이 슬퍼지네. 말이라도 좀 곱게 해주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생각해봤더니 우리 와이프가 저 모시는 분이 밥을 언제 해주시냐면 맞벌이 하세요. 밥 할 수 없죠. 직장 다니시는 분인데. 제 생일하고 제 아들 생일 때 밥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제 눈물의 암기팁 만들었습니다. 여보, 쌀 좀. 그래서 여부 쌀. 여보, 쌀 좀. 여부 쌀. 여중암리 부여송궁리 쌀 발견. 아 너무 슬픈 암기팁이네요. 이거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부쌀, 여부쌀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제 철기입니다. 청동기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돌입니다. 여러분 청동기 좀 한번 복습하면 청동기는 돌 4개야. 돌 4개만 기억하면 돼. 고인 돌, 반달 돌칼, 돌 농기구, 선돌, 거성문화 4개. 돌. 그리고 청동기 두 개, 비거. 비팡동검, 거치문이 거울. 토기는 민미붓. 요것만 암기하시면 청동기 끝이에요. 그러니까 청동기 핵심 포인트는 뭐냐? 청동기지만 아직까지 돌 사용했다. 그리고 쌀이 나타나면서, 잉여 생산물이 늘어난다. 그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끝납니다. 돌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 번. 그 다음, 이제 철기예요, 철기. 이제 중국에서 와요, 철기는. 철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게 왜 그러냐면 철기세 때 연맹국가 있거든.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이거 게리지기 엄청 좋아요. 여기 낼 바에 요거 냅니다.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여기네요. 특히 게리지기 제일 사랑하는 나라 부여. 아 부여 엄청 사랑해요. 부여. 부여를 중심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경제. 철. 철하니까 여러분 가격이 싸죠. 청동기는 여러분 엄청 비싸요. 청동기는 엄청 비싸. 그래서 농기구 못 만들어. 하지만 철은 이제 아무나 다 만들 수 있어. 뭐만 만들면. 화덕만 만드는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철로 이제 농기구를 만듭니다. 생산량이 늘어나죠. 생산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빈부격차 커지고 계급 분화도 더 심해지겠네. 사만 지역은 이제 저수지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수지도 커져요. 이제 계급사에 나타나고요. 주거도 다양해집니다. 심지어 뭣도 사용해? 온돌까지 사용해요. 온돌까지 사용합니다. 주춧돌 처음 나타난 거는 청동기지만 일반화되는 건 철기입니다. 도구. 여기 잘, 이게 핵심이야. 철기인데 시험 문제는 청동기가 나와. 다시. 철기인데 뭐가 나온다? 청동기가 나와. 아, 아까 그거 다르죠. 청동기인데 돌이 나오고 여기는 철기인데 청동기가 나온다. 이게 약간 달라요. 다시. 청동기는 돌이 나오고요. 철기는 청동기가 나온다. 시험 문제. 그래서 독자적 청동기가 나옵니다. 중국에서 왔지만 우리나라만이 있는 독자적 청동기. 이게 바로 세형. 잔무늬 거푸집이에요. 그림 있죠? 잔무늬 세형.
거푸집. 이거 우리나라에서 발견돼요. 그래서 독자적 청동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자적 청동기라고 해서 청동기로 찍으면 틀려요. 독자적 청동기는 철기시대. 다시 청동기지만 어느 시대? 설기시대. 아, 요거 진짜 헷갈립니다. 너무 헷갈려요.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세형 잔문이 거푸집, 세 장거는 철기시대다. 그 다음 무덤은 널무덤, 동무덤 이런 게 나타나고요. 토기는 덧무늬 검은, 아, 덧띠 토기, 검은관 토기입니다. 덧띠 검은관. 이거 봐봐요. 덧띠. 아, 검은관 토기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아주 검은색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훨씬 잘 나와요. 중국과도 교류했어요, 여러분. 중국과 교류했다는 증거, 중국 돈이 발견됐어요. 박명수 진짜 붓으로 암기하시면 되는데, 박난전, 명도전, 오수전, 왕망전, 그 다음 진과, 한자 새긴 창, 그리고 붓이 발견됐다. 다 중국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박명수 여러분, 일시 박명수. 아, 무한도전이 없어서 이제 박명수 모르더라. 박명수, 박난전, 명도전, 오수전, 진과 붓. 그렇죠. 박명수 진짜 붓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교류했다. 철기시대 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철기지만 청동기 사용했다. 세형, 독자적 청동기, 잔무늬 거울, 독자적 청동기. 거푸집 틀입니다. 독자적 청동기. 그렇죠. 하지만 철기시대. 검은관 토기, 아, 이거 철기시대. 오케이. 유적지, 아까 있던 중국 그 필기구인 붓이 발견된 데가 있어요. 그게 창원 다월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 붓 발견된 창원 다월. 아, 붓이 발견됐다? 이건 뭘 뜻한다? 한자 사용했다는 겁니다. 한자 사용했다는 거. 그 다음, 이제 무덤 보죠, 무덤. 무덤은 이제 고인돌 돈널무덤 같은 건 이제, 없어지고요. 동무덤, 널무덤. 동무덤은 큰 그 항아리 무덤을 뜻하는 거고요. 널무덤은 그 나무, 관으로 짠 무덤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이제 끝나게 됐네요. 이제 보시면 이제 강의 총정리하고 끝내죠. 여러분, 청동기, 군장, 군장국가, 치프 도미네이션. 이제 쌀 농사하면서 잉여 생산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된다? 계급이 더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 돌 4개. 돌 하나 빠졌다. 돌. 그렇죠. 돌 농기구, 아, 고인돌, 돌 농기구, 반달 돌칼. 그다음 거성문화. 그다음 토기는 민미붓. 그다음 여부쌀. 그다음 연맹. 그렇죠. 이제 여러 나라가 이제 연합해 가지고 연맹 국가 만듭니다. 근데 독자적 청동기가 있다. 그게 세형 잔무늬 거푸집 세 장거로 여러분이 보시면 된다. 그다음 덕검, 그다음 이제 창원 다우리 중국과 교류했다. 박명수 진짜 붓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거 한번 내가 판서로 총정리 한번 해주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껏 정리 한번 한 다음 저 보세요. 이제 책 보지 마세요. 저 보세요. 우리 뭐 배웠죠? 처음에 역사란 무엇인가 배웠죠?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기록으로 역사와 그렇죠? 기록하고 사실로 역사. 사실부터 적어야 돼. 사실로 역사와 기록으로 역사를 배웠습니다. 맞죠? 사실과 기록의 역사 두 개 배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하면 뭐냐? EHK가 나온다. 그렇죠? 근데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는다. 그다음 두 번째 구석기, 신석기 배웠습니다. 구석기하고 뭐 배웠다? 신석기가 배웠다. 구석기는 빙하기고 여기는 간빙기다. 그래서 이동생활하고 무리지어 다녔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유물 유적이다. 구석기 유물은 두 개만 봐라. 주먹도끼하고 승배 찌르개만 봐라. 그렇죠. 그다음 유적지는 가장 오래된 유적지, 최초로 발견된 유적지, 인골이 있는 유적지, 그다음 스토리가 있는 유적지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스토리 있는 유적지 연천 전곡리. 남한 최초 공주석장리. 이게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온다. 끝. 그 다음 신석기 우리 민족이다. 여긴 우리 민족 아니고 여기가 우리 민족이다. 이제 뭐 한다? 정착생활한다.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래서 농경사회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 됐죠? 그 다음 도구는 날씨가 따뜻해서 옷을 입어야 한다. 뭐 가락바퀴, 뼈바늘이 있죠. 그 다음 바퀴, 가락바퀴하고 또 그 다음 토기가 있다. 이름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무늬, 빗살무늬 토기가 있다. 빗살무늬 토기가 제일 유명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적지는 서울, 부산, 제주, 찍고 양양, 수가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했으면 돼요. 암기팁이 좋은 게 여러분 복습할 때 좋습니다. 복습할 때 이렇게 딱딱딱 끝나요. 그리고 이제 청동기와 철기
근데 시험 문제는 요 두 개 비교하는 게 제일 잘 나온다. 왜? 돌이니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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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이제 쌀농사 지으면서 잉여생산이 늘어나면서 이제 계급사회가 나타난다. 군장국가가 나타난다. 고인돌, 반달돌칼, 돌농기구, 그 다음 거성문화, 돌, 돌, 돌이 제일 핵심 포인트다. 그 다음 토기도 있는데 민미부시다. 그리고 유적지는 여부쌀이다. 여중암리 부여송국입니다. 그 다음 철기시대 청동기가 잘 나온다. 그렇죠? 청동기. 독자적 청동기 뭐 세잔거가 핵심이다. 세잔거. 세형 잔문이 그 다음 거푸집 중요하고 그 다음 더티토기와 거문관토기라는 어떻게 토기도 있었다. 그 다음 중국과 교류했다. 그리고 창원 다우리에서 부시 발견됐다. 끝. 이렇게만 여러분 정리해주면 끝납니다. 알겠죠? 이 중에 3문제 나온다면 나 같으면 신석기 청동기 비교하는 거 될 거예요. 이렇게만 여러분이 정리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핵심 포인트 잡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적어준 이거 있죠. 이 핵심 포인트 가지고 여기다 살을 붙이면 돼요. 문제 풀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 많이 안 나오니까 너무 시간 많이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만 보고 가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이제 끝났냐면 여러분 그쵸 필기노트 9페이지 왼쪽까지 끝난 거예요. 이번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고조선하고 아마 여러 나라 성장 나갈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야 돼. 벌써 포기하면 안 돼. 아직 적응기야 여러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언니 지금 고민하고 있네. 고민하지 마. 그냥 들어. 고민하지 말고 들어요. 알겠죠? 좋습니다. 아, 패스 끊었잖아. 비싼 거 끊어도 그냥 들어야지. 뭐. 그렇죠? 딴 거 생각하지 마. 그냥 들어. 괜찮아. 괜찮아. 그럼 우리 2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했습니다.